다 그냥 자기한테 맞추면 돼. 이기적으로 해. 송경채는 아 이따 말씀드려야겠다. 약간의 밀당. 효구 보상 되어주겠습니다. 끝이에요. 나 진짜로 나 너무 힘들어. 어떡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긴 어디냐면요 영등포에 와있습니다. 오늘은 자취생 요리 2탄. 정말로 자취하는 제 친구 집에 가서 제가 요리를 해주려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장을 보고 가서 뚝딱뚝딱 요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영등포 시장? 응. 영등포에서 약간 대표적인 시장인가봐요. 영등포. 저 이런 전통시장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튜버 같아. 에? 유튜버 같아. 유튜버예요 저. 우와 맛있겠다. 아, 밥을 안 먹어가지고 일단 살 게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서. 왜냐면 제가 집에서 남은 것들을 조금 가져왔거든요. 딱딱해 건 잘라내야 돼. 네. 뭘로 까볼까? 3개 정도. 3개면 될 것 같아요. 또 대파는 쬐끔? 쬐끔. 하나는 되는데. 아이 원한대. 익으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아름답게 해줄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거 좋아요. 좋은데 오는 게 고마워서. 네. 서비스. 감사합니다. 진달맛이 엄청 매우니까 조금만 넣어요. 네. 고마워니. 감사합니다. 오세요. 네. 언니는 아니지만. 요즘에 이렇게 저한테 고마워 언니 그래가지고. 시장인심. 아 시장인심 좋아요. 나는 시장어치. 난 이런 거 참 좋아요. 단돈 2,000원에 이만큼 샀어요. 사실 미나리랑 이제 대패 삼겹 소스 이렇게만 사면 되는데 미나리가 잘 없나 봐. 안녕하세요. 자취생 1호 집에 왔습니다. 오, 집 좀 쉬었는데. 이 집 이렇게 깨끗한 거 처음 봐. 무슨 소리야. 여기도 고양이가 있어요. 성시가 얘는 자취생 2호. 봐봐 나 보면 피한다 쟤. 그니까 그냥 네가 싫은 거고. 내가 분석을 해보았을 때 목소리가 크면 무서워하는 것 같아. 어? 작게 다가가 볼게. 정시가 정시가 이리 와봐. 숨 막히는 대치 상황. 안 되나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선보일 자취생 2탄 요리는 대패 채소찜입니다. 진짜 간단하고 자취하시는 분들 뭐 집에 뭐 남은 야채들이 있거나 아니면 취향껏 조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재료들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대파, 파, 짠 표고버섯, 뭐 팽이버섯을 넣으셔도 되고 새송이를 넣으셔도 되고 양송이를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표고버섯을 좋아해요. 가지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약간 고기 같은 식감을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네. 말이 꼬여요. 지금 탄수화물 부족 사태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해먹고 남은 야채들을 집에서 쌓았는데 이 안에 부추 있고요. 알배추. 그다음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미나리.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게 이 자취생이 미나리를 안 좋아하는데 제가 미나리를 쌓았거든요. 미나리. 이게 야채가 숨이 이렇게 확 죽으니까 생각보다 조리를 하고 나면 양이 좀 적어지거든요. 많은 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패 삼겹살. 짠. 요즘에는 이게 편의점에도 이제 고기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편의점에서 구매를 했어요. 일단 이렇게 재료는 완료! 자, 일단 재료 손질을 먼저 해줄게요. 알배추부터. 그거는 여기 찍고 있어서. 그거는 여기 있어. 다 씻어온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썰어주면 되거든요. 알배추 5개, 5장, 뭐라 해야 돼? 5장 썰어줍니다. 한 한입 크기죠. 한 요 정도 크기로 동강동강동강 썰어줍니다. 역시 자취생답게 과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취생 애칭 하나 붙여줄. 그럼 영등포 사니까 등포라고 할게요. 우리 등포씨를 위해서. 자 부추 손질하겠습니다. 한입 크기로 있죠. 이 정도 사이즈로 한 손가락 한 두 마디 사이즈로 동강동강동강 썰어주시면 됩니다. 대파는 이렇게 댕강댕강 동강동강
주십니다. 자, 그 다음은 양파 갈게요. 2분의 1 정도? 한 반 개? 반 개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가 있어요. 담아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해서 깜빡한 게 있는데 경채씨, 경채씨 제가 이렇게 소개를 못 해드렸거든요. 제가 진짜 아끼는 친구예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청경채는 아 이따 말씀드려야겠다. 약간의 밀당. 이게 끝부분만 제거해주시고 담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당근. 당근을 이제 채를 썰어줄 건데 모사 되시겠습니다. 등포씨 응원 메시지 기대돼요. 아이고 아이고. 이 정도 사이즈로. 아이고. 미나리. 자, 우리 등포씨가 싫어하는 미나리가 등장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씻기고 있어. 옛날에 할머니가 나 어릴 때 씻겨줄 때 이렇게 씻겨줬어. 저를 코너에 몰아넣고 바가지로 물을 머리서부터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할머니랑 씻는 날이 전쟁이었어. 세상 워터밤이 따로 없었어. 진짜로. 미나리도 부추랑 동일하게 이렇게 동강동강. 근데 사실 뭐 크기도 그냥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 그냥 자기한테 맞추면 돼. 이기적으로 해. 오늘 등포씨를 위한 요리 아닌가? 아 맞아요 맞아요. 타인을 위해서 아름답게 야채 손질은 이제 끝인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대패 삼겹이랑 같이 조리를 하면 되는데 이 냄비에다가요 1차적으로는 양파를 먼저 깔아주는 거예요. 아까 썰었었던 양파를 이렇게 깔아 맨 밑에. 그리고 대파를 이렇게 깔아요. 미나리도 1층에다가 깔아줄게요. 이 대파 위에다 미나리를 잔뜩 이렇게 깔아요. 그럼 2층 아닌가요? 아직 1층이에요. 대패 삼겹을 이렇게 깔아줘요. 이렇게 펼쳐서 소금 후추간을 해줘야 돼요. 이게 야채가 많아서 생각보다 이렇게 넣잖아. 그래도 아무 간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소금 이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이게 1층이야? 3층이잖아. 아니에요. 이게 1층이면 그 다음에는 소금버섯을 이렇게 깔아요. 그 다음에 중년 배추. 고기 많이 넣어주세요. 고기요? 네. 근데 우리 닭도리탕도 시켰잖아. 그건 닭이잖아. 그건 닭이고 이건 돼지잖아. 그쵸. 엄연히 다르죠.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손 잔뜩 혼나네. 고기를 이렇게 막 깔아줘야 꾸역꾸역 더더욱. 마지막으로 당근이랑 부추. 부추를 깔아줄 거거든요. 청경채는 가장 마지막에 조리 이제 완료되기 한 2분 전쯤? 마지막쯤에 넣어주시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식감이 좀 살아있으면서. 경채씨의 은밀한 비밀. 자, 이렇게 됐으면 물을 100ml에서 150 넣으면 되거든요. 요 정도 가득해서 자작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 정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켜주세요. 5 정도로 해서 7분 정도를 이제 조리해줄 건데 사실 그냥 이렇게 부시고 내가 원하는 정도로 익었다 싶으면 드시면 돼요. 뚜껑을 이렇게 덮고 조리를 해주면 끝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급하게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나 진짜 지금 눈물 흘릴 것 같아. 거짓말. 이거 영상 녹화를 안 하고 있었어요. 나 진짜로 나 너무 힘들어. 어떡해. 여기가 아파. 왜 빨간불이 안 들어와 했지? 이래서 봤는데? 아 진짜 바보. 미련! 미련 곰탱이! 일단 전 붙여볼게요. 재료 소개해주세요. 아 재료 소개요? 그냥 부추랑 당근. 얇게 부치는 게 아주 관건이거든요. 스킬.
띄워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 띄워주시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지? 진짜 바본가? 안 익은 면을. 이거 정말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또 얇아서 맛있거든요, 이게. 이거 담을게요. 감사합니다. 짠! 이렇게 익었잖아요. 그러면 불을 더 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경채를 이렇게 올려서 1, 2분 정도 그냥 이렇게 뚜껑 덮어놔주시면은 완전 조리 완료. 그러면 소스를 한번 담아볼게요. 충분히 담아주시고요. 이거 막 금방 이렇게 숨이 죽잖아, 청경채가. 이렇게 하면 식감이 살아있으면서 이제 꺼도 돼. 동포씨 어때요? 비주얼하고 보니까? 와, 너무 맛있겠어요. 저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하거든요. 담백한 스타일. 등포씨 진짜 저렴한 짠 거를 안 좋아하셔가지고. 소금. 배추 한 장, 고기 한 장, 부추 약간. 호불호 느낌 나시는. 당근, 고기 한 장 더. 제대로 즐긴다. 그리고 청경채. 맛있어요? 나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 포인트 주세요. 10점 만점에. 120점. 아! 성공! 그치. 그러면. 미나리 좋아하는 사람도 진짜 좋아할 응, 것 같아. 맞아. 한 덧값도 없이 들어갈걸?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요? 응. 너무 맛있어요? 이거 자체가 되게 담백하네. 그치? 근데 또 간은 느껴지니까 소스 없이 먹어도. 맛있어. 어떻게 딱 좋아하는 메뉴로 선정을 했는지. 근데 이거는 막 진짜 지혜 하시는 분들이 진짜 해보면 사실 진짜 번거롭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때려 넣으면 돼 사실. 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고추를 정말 잘 넣어. 얇게 많이 먹어요. 저의 키포인트는 얇고 바삭함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게. 두꺼운 거 한 장 먹느니 얇은 거 두 장 먹어야지. 그렇지. 맞아, 그렇지. 맞아. 맛있게. 역시 철학이 있으신 분들이야. 함부로 덤비면 안 돼요. 땡이. 너 진짜 이럴 거면서 지금 몇 달을 나한테 튕겼어. 아이, 우리 해삼. 왕 해삼. 왕 크니까 왕 귀엽다. 어때요? 집에 있는 아들이랑. 아, 이 외도 현장을 들키면 안 돼요. 이 유튜브가 나왔을 때는 꼬모 몰래 보겠습니다. 봐. 경시가 등포씨 오늘 요리 만족하시나요? 네, 정말 만족했어요. 저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피마카세로 찾아와주세요. 네, 등포 등포 화이팅! 자취 화이팅! 안녕! 빠이!